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출시되는 차량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차량이 있다면 단연 기아차의 3세대 K5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K5 사부 영상에서는 최초로 포착된 실내 공간과 디자인의 특징을 함께 살펴봤죠. 아직까지 위장막 커버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5 DL3 넘버원 크롭이 포착한 이미지를 통해서 고급스러운 GT만의 실내 공간을 최초로 알려드렸었죠. 현재까지 계기판 및 센터패시아 디자인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요. 지금까지 파악된 정보만 참고하더라도 3세대 K5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5부 영상에서는 외부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부 헤드램프와요. 후면부 테일램프가 디자인이 처음으로 상세하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미지도 K5 DL3 넘버원 크롭의 자료이고요. K5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함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얼굴에 해당되는 자동차 전면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자인은 바로 헤드램프죠. 헤드램프의 형상에 따라서 차량의 디자인이 스포티하다, 웅장한데 세련된 느낌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에요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죠. 위장막으로 포착된 3세대 K5의 헤드램프 디자인은요, 부리부리하고 용맹스럽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의 경우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테일램프가 가장 중요한 디자인 역할을 하죠. 3세대 K5에 적용될 테일램프는 어떤 디자인이 적용되었을까요? 현행 K5는 세련된 느낌의 전면부 디자인과 달리요, 후면부 디자인을 얘기할 때 늘 아쉽다는 반응이 더 많았죠.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3세대 K5의 후면부 디자인은 대폭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목격된 위장막 차량을 보면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가 그랜저나 신형 소나타처럼 연결된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다는 의견을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완전체인 K5 헤드램프 부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위장막 차량에서 예상했던 디자인인 현행 K5처럼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이었는데요. 포착된 헤드램프 디자인은 측면부와 후면부의 각각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도요, 오히려 헤드램프 부품이 포착되면서 더욱 감을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본 예상도와도 상당히 다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직접 해봐야 되는 성격이 연목구름이 부족한 발솜씨로 조합을 해봤는데요. 조합을 하고도 뭔가 어색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품을 적용한 것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죠? 위장막 사진을 가지고 여러 번 조합을 시도해봤습니다. 때마침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에 새로운 위장막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기와 각도를 실차에 맞게 최대한 조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맞는 것 같죠? 조금 큰가요? 크기를 여러 번 수정해서요, 조합해 보니까요, 실제 출시될 차량과는 90%, 95% 정도의 싱크로율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처음 보니까 좀 독특하고 유니크한 느낌인데요, 예상보다 괜찮은 느낌으로 개성미가 넘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간 주행등 부분이 턴 시그널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더욱 멋진 디자인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조합을 하고 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패밀리룩인 K3, 또 K5, K7를 동시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요, 세로폭이 얇아지고 좌우로 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세대 K5와 최근에 출시된 K7 프리미어와 함께 보니까요, Z자 형상을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고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서로 반전된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K7과 비교해 보니까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유사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재해석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를 조합해 보니 후면부 테일램프 디자인도 궁금해졌죠. 직접 해봐야겠죠. 테일램프 디자인도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디자인이 적용될지 감을 잡으셨나요?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이전보다 공개 수준이 높아진 위장 마커버를 보게 되면요, 테일램프의 형상을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데요, 공개된 부품과 함께 조합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조합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뭐 발로 한 건데요, 가볍게 이해하시는 정도로 참고해 주시고요, 대략적인 디자인은 사진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반전 디자인이 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연결하는 디자인은 K7 프리미어와 닮았죠. 바로 점선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테일램프 디자인은 중국형 K3와 가까운 느낌입니다. 결론적으로 3세대 K5는요, K3G의 패밀리로 계승하면서요, K3와 닮고 K7과도 닮았습니다. 한마디로 기아차가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면서요, K3G의 확실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5부까지 3세대 K5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요, 연못구름은 사실 썩은 이가 빠진 것처럼 개운한 느낌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외부 디자인에 있어서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확인하게 된 것 같아서 즐거운 영상을 전달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5의 새로운 소식에 한 발 더 다가서 보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